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투수들의 부진으로 올 시즌 아깝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해 선수단 외인 투수 보강과 함께 FA 선수 잡기 등 선수층 보강이 필수인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 열린 FA 시장에서 주력 선수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입단해서 16년을 줄곧 타이거즈에서만 뛴 김선빈. 오랜 주장까지 맡아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부진 여파에 힘들었던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년 전 총액 40억 원의 FA 계약했던 김선빈은 4년 통산 3할이 넘는 타율이 보여주듯 정교한 타격과 선관으로 이번 2차 FA에서도 꼭 잡아야 할 선수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선빈이도 기아에 남고 싶어하고 저희 선빈 잡고 싶어하니까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이제 접근을 하자. 높은 대타 타율로 낮은 연봉에 비해서 가성비를 자랑했던 고종욱 선수의 FA 계약 여부도 관심이 하나입니다. 득점권 타율이 3할 4푼이 넘고 특히 만루 상황에서 4할 5푼을 웃도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쏠쏠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FA 대상은 아니지만 팀 내 최고참 최영우 선수와의 단연 계약 등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17년 FA로 기아로 이적한 이후에 곧바로 팀의 중심 타자로 우승을 이끌었고 3년 전엔 47억 원의 두 번째 FA. 지난 두 시즌은 부상 등의 여파로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올 시즌 3할이 넘는 타격과 17개 홈런, 그리고 결승타 2위에 오르는 등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서로 입장차 좁혀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특히 FA 시장의 큰 손이었던 기아가 최근 몇 년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공정력을 갖춘 1루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리고 올 시즌 골머리를 앓았던 외인 용병 투수로 누구를 뽑느냐에도 스토브리그 기아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